학교는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우선 유소년 축구도 관심 있지만 그냥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유소년 애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독일로 돌들을 뽑아서 독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박주호 선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갖고 맺자고 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는 거 하겠습니다. 뭐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해주실 거죠? 네. 독일은 못 가시지만 네. 그래도 국내에서 네. 저희에서 아이들 체크하고 네, 이번 회차의 구단장님 역할이라서 좀 네. 때로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좋아하는 아빠처럼 다독여 주다가 축구 선배로서 또 조언도 해주고 네,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아이들의 특성이 확실하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좀 이런 프로그램 좀 있고 했었어야 돼. 더 빨리 유럽에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도 아이들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아이들 케어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애아빠이기도 하고 초등학생을 또 이제 애아빠이기도 하니까. 하나 둘 셋.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대망의 3차 선발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네! 저를 좀 더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충분히 소개를 안 해도 아는 것 같고 또 최종 33인 이렇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축하하고 그리고 골든11이 된 친구들에게는 이제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텐데 독일 프로축구팀을 만날 거고 어느 팀에 갈지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바로 독일 마인츠 구단에 가게 됐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있는 곳. 이재성 리. 코치님이 3명의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를 하면서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해야 3명이 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좀 팁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경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Persönlich nicht so extrem auf die Physis, auf diese Vorteile, weil natürlich ein großer, stärkerer Spieler im Zweikampf sich besser durchsetzt. Für mich sind die Hauptkomponenten die Spielintelligenz, die technischen Voraussetzungen und einfach der Ehrgeiz und der Wille. Habt Spaß die nächsten zwei Tage, wenn ihr auf dem Platz steht. 유재성 선수 사인이 담긴 이제 머플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땡겨 빨리 받아야 돼. 땡겨.
와. 야, 독일 냄새 나. 독일 냄새가 뭔데? 야, 나는 스프 냄새가 난다. 땡겨, 땡겨. 아니, 독일 냄새가 뭔데? 야, 야. 야, 이재성 냄새. 독일 냄새. 독일 냄새. 여다 내 사인해? 아니, 여다가 내 사인하냐고. So, dann würde ich sagen, sehen wir uns heute Mittag auf dem Platz. Denkt immer dran, einmal mehr aufstehen als hinfallen. Das heißt, es geht trotzdem weiter und trotzdem weiter dran arbeiten und ehrgeizig sein. Bis später. Ciao.진짜 한다고? 아, 너 이유가 뭐야? 저요? 말 많아서요. 말이 많아서? 팀을 리더로서는 팀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 리더십 많을 것 같아. 리더십 많아?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축구 실력으로도? 실수하면 네. 주장하고 싶은 사람? 용인에서 온 최시후라고 합니다. 주장이었잖아. 네. 주장 어떻게 뽑은 거야? 아, 그 친구들이 저는 말 많아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했어요. 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 마? 네. 그 친구들이 하라고 했어? 네. 여기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추억 쌓으면서 평가 받고 싶어. 꼭 11년 안에 뽑히자. 최시호 화이팅. 팀은 호랑이. 호랑이. 아야, 호랑이 손. 호랑이 손. 아, 호랑이 하죠. 야, 들어라. 그래, 원치. 들어라. 둘, 넷, 다, 여섯. 야, 나, 호, 야, 나 호랑이 들고 싶은데 팔이 아파. 시아보.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저 착한 아이예요. 일단 팀 이름은 호랑이. 호랑이. 오케이. 호랑이 하나, 구호. 어우. 야, 이걸로 해야지, 그럼 뭘로 해? 우리 호랑이하고 어음이 예쁜 하죠. 돌아가면서 엉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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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U12 골키퍼를 하고 있는 12살 박민규입니다. 골키퍼 때문에 이겼네, 골키퍼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런 말이 듣고 싶어 갖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쉽게 골을 주지 않은 그 키퍼로 무실점을 하고 경기를 다 이길 거예요. 일단 주장 누가 해? 내가. 민정이가 하자. 야 내가 한다. 아 주장 하고 싶은 사람. 기다려봐. 나 품 들어. 주장 하고 싶은 사람. 오케이 나 캡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김경인입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손 들었더니 아무도 안 해갖고 제가 했는데 얘들이 하라 해갖고 그냥 했어요. 제 뒤로 들어가는 공은 없습니다. 제가 다 막아낼 거기 때문에. 얘들하고 잘해갖고 말도 많이 하고 제 뒤에 들어오는 골은 없다. 말씀한 것처럼 최대한 골 안 먹고 얘들 플레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인츠 우리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11명이니까. 독일 다 가야 되니까 마인츠 가야 돼. 왜 그걸로 하자. 아니 너무 대충 하잖아. 방송 찍고 있는데. 찍고 있는데 대충 하면은. 아 주장이 빨리 의견을 더 내야지. 어 그러면. 파랑새 하라고 파랑새. 어 승리의 파랑새 하자. 그러니까 파랑새가 승리의 상징이니까 파랑새 하자고. 승리의 파랑새 하자. 승리의 파란새. 왜 승리의 파란새요? 몰라 그게 전통이야. 승리의 파란새? 파랑새. 아 근데 이름이 뭐였지? 파랑새. 파랑새. 아, 바꿨어? 네. 팀명? 네. 뭐로? 승리의 파랑새. 승리의 파랑새? 네. 이유는? 파란색이어서 꼭 이겨야 되니까. 꼭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승리의 네. 파란새? 네. 나패드. 어, 좋아 좋아. 나는 솔직히 주장을 난 적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정우가기로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팀명이랑. 잠깐만. 일단은 정우 각오 한마디 하자. 네. 주장이 네. 뭐 어떤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하자. 네. 하자. 팀명. 그러면 우리 만약 구호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그다음에 골든랩은 그 우리 다 같이 아시대로. 아, 네가 골든랩 해야 돼, 크게. 주장. 야, 목소리 크네. 주장 그럼. 오케이, 너가 이거라. 우리가 아이스테로 해. 주장, 주장 아는 거. 내가 골든랩은요. 어떻게 말해? 너희가 다 같이 아이스테로 하는 거. 이제 연습해 보자. 하나, 둘, 셋. 골든랩은 아이스테로. 오케이, 나쁘지 않다. 우리 친구들 주장이 그러면 6번 친구예요, 1번 친구. 저요. 1번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골키퍼 염지우라고 합니다. 더 많은 애들과 축구를 계속 하고 싶고 더 성장을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약간 볼을 잡았을 때 역습이나 던지는 플레이로 역습을 하니까 그걸 좀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응원해. 열심히 하자. 뭐 해야 되지? 아, 팀 이름을 뭐라 해야 잘 지었다 소문이 날까? 힌트. 너네 유니폼 관련해도 되고 아니면 너네 지역. 지역으로 해도 돼. 고려대? 고려대? 네. 어, 좋은데? 어, 나 안 돼. 아, 맞네. 이거 우리 경기 팀 할래? 아, 우리 경기 아, 조용히 해. 뭐 할래? 그럼 말 좀 해봐, 너희. 아, 뭐 할래 하면 안 되고 잘 끌어내야지. 얘들아, 뭐 할래? 저희 골키퍼가 좀 재밌는 친구여가지고 분위기 좋았어요. 그냥 표정으로 계속 볼게요. 이상. 레드닐레븐 약간 이런 거. 레드닐레븐. 레드 11. 좋은데? 레븐. 레드 11 줄여서 레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단순한 걸로 좀 추가 없는 것 같아. 자, 다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일로 와. 다 정했지? 네. 그러면 빨간색부터 팀명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빨간색 팀명이 뭔가요? 저희의 팀명은 레드 11. 그리고 파란색은 하나 둘 셋 승리의 파랑색. 아~ 그리고 검은 팀은 하나 둘 셋 블랙 타이거. 아, 그러면 레드 11 승리의 파랑색 그리고 블랙 타이거. 이제 이렇게 정했고, 그러면 레드 11부터 구호를 외치면서 딱 시합 준비를 하러 가면 됩니다. 알았죠? 준비 시작. 레드 11 아이스테로. 빠져. 자, 파란 팀 하나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쭉 나가세요. 자, 이제 선수들 시합하러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